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7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넌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가슴에 딱 담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딱 부딪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도 단어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예.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죠. 레마가. 우리 이제 그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부모를 이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들리지 않다가 본인이 그 상황에 딱 가보면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살아서 온단 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계속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복음이 우리 것이고 당대 세계 복음화가 내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면 이 복음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이면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건데 내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우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거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면 내 인생과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한테 왔고 이 복음 속에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당연히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내 것이라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사명과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이 다 내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뿐만 아니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면서 그렇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내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그것이 내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 그것이 내 것이다. 복음이 내 것이면 세계가 내 것이고 복음이 내 것이면 세계 살리는 축복이 내 것이다. 이거 알기만 한다면 이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최종님 기도를 너무 잘 하셨는데 그래야지 그림이 같이 그려져요. 당대 세계복음 어떻게 할까 이게 그림이 같이 그려진다고.
아니 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복음이 내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화도 내 인생이 아닌데 암만 그림을 그려봐줘야 내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아 이건 내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게 부딪히게 된다면 모든 게 살아난다고요. 자 노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에게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인간들 그 다음에 전 세계 만물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깨끗하게 살았다,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 의인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보면 7장 1절도 그렇고 7장 5절도 그렇고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22절, 6장 22절 같은 데 보면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했다, 정결했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실천했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움이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깨끗했다, 정결했다 아니면 뭐 죄를 안 지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대편을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죄악이 관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정도의 그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요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똑같은 언약을 줬어요. 아담과 똑같은 축복을 줬습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응답을 준 겁니다. 방주 위에 사실은 모든 인간과 생물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누구한테 줬냐? 노아한테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거를 정말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방주가 뭘 뜻합니까? 전 세계 다 망하고 전 세계 다 멸절해도 그 속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가 사실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 짓는데 120년 그 포악한 그 악한 세대에 방주 짓는데 120년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잘 지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될지 노아가 알았던 얘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냐? 방주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만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창조적인 응답, 새 창조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방주 속에 들어가라, 방주 지어라,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아닌데, 전부인데, 모든 것인데, 그 안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동 공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단판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얘기할 때는 완전히 빠져왔지만, 빠져나왔지만 영향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흑암 혼동 공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사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죄된 체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무 이 악한 몸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라고요. 이게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해결 이게 한 번에 빠져 이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두움과 끊임없이 흑암과 끊임없이 공허, 혼돈, 사단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빛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계속 빛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빛을 붙잡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살고 그 빛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그 빛 때문에 내 지역이 살고 그 빛 때문에 열방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120년 방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 짓고 120년 동안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정 가면 다 살아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역과 열방이 다 살아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말로 다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노아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노아가 아니고 조성호 목사가 노아가 아니고 여러분이 노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어요. 노아로. 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가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아로 부르시고 명하십니다. 방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그 모든 게 사실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는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리던 시대입니다. 산 꼭대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것이다. 이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발상입니다. 사람들이 비를 모르는데 비가 내린대요. 홍수가 내린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정도 내리냐? 산을 덮는데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방주 짓고 있으니까 120년 동안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조롱거리 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맞아. 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할지라도 무슨 산을 덮겠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다수결이요. 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100% 노아가 틀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100% 노아가 틀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딱 한 명만 맞는 거예요. 그게 노아입니다. 어떻게 했냐? 방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방주 지는데 생명 걸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복음에 목숨 거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노아로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구나.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제가요, 제 인생을 그냥 적당하게 사는 데는요,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세계복음화에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응답받으면 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의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게요. 성경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계속 눈 돌아가게 만들고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참 행복하더라고. 왜 행복하냐면 기도 말미에 내가 오늘 무슨 기도했지 가만히 생각해볼까요. 제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 할 거 그것만 막 꿈꾸는데 행복하고 이야 참 은혜다 은혜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 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까요? 그 생각하는데 행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다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분명히 공격하고 있는 흑암의 이 괴계는요. 사단의 괴계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다른 것에 막 섞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게 만듭니다. 요게 지금 시간표에 흑암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잘 조금만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요. 복음만 힘이에요.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보세요. 보시라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복음만 힘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 심지어 들으면서 이 속에 들어와 놓고 복음의 힘이에요. 그게 뭔가 안 느껴져요. 복음에 대한 뭔가 한이 안 느껴져요. 복음 때문에 올인한 게 안 느껴져.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삶에 좀 유익이나 응답받아볼까 발부둥 쉬고 복음 때문에 이 응답받고 이 문제 해결받았다 그 얘기를 하지 복음 자체를 얘기를 안 해요.
복음 자체에 감동이 없어요. 복음 자체에 만족이 없어요. 복음으로만 행복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겠다 이런 간절함도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단순히 체질 문제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성향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당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실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희미해질 수 있을까?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해놓고 겨우 자기 인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수준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보다 10곱질, 100곱질의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 복음 하나 가지고 답을 내버렸다니까요. 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 속에 전부 다 들었구나. 복음 속에 들어가 보는 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가세요. 아, 세상 보는 눈 열려야 돼요. 노아하고 똑같은 시간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방주가 필요합니다. 방주 짓는 누가 필요하냐? 노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담이고 여러분이 노아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앞에 담임 목사님 노아고 나는 그냥 따라간다 아니라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옆에 배부른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배부른 법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다. 뭐 하면 되겠냐? 방주지어라. 너를 위하여 전 열방을 위하여 방주지어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전 열방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방주 짓는 겁니다. 그 방주에 모든 생물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 열방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가 뭐냐? 방주 짓는 겁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세계 살리는 비밀 다 나옵니다. 그 안에 복음 속에 세계가 들었어요. 복음 속에 세계복음의 비밀 다 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닫아놓고 올인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엄청난 게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게. 여러분, 복음 말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들, 다른 걸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을 겁니다. 빨리 영적으로 깨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제도 지금 이렇게 중요한 멤버들 모여가지고 당세복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50명 정도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팀, 겨우 우리 복가교 중심으로 한 팀 뛰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100팀이 뛰면 어떻게 되겠냐? 1000팀이 뛰면 어떻게 되겠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100팀, 1000팀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이번에 평신도 캠프 했던 많은 멤버들이 또 따라 붙을 것 같아요. 전미숙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멤버들이 따라 붙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거밖에 알 게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세계 살릴 수 있다니까. 방주 속으로만 들어와야지 삽니다. 그럼 방송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나라를 돕습니다. 많은 나라를 돕는 게 내가 여러분들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중직자 평신도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준이 뭐냐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그 나라 전체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남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계속 복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하고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또 확인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심지어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도 확인하고 저렇게도 확인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어땠을까?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았으니까 행복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거든.
되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120년 동안 짓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맞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의 의미 12가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약이 계약으로 체결되는 순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해외 나가면 항상 하는 비유입니다. 큰 회사들끼리 사업을 시작을 하면요. 많은 약속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주고 뭐 이런 조항들을 해놓고 나서 맨 끝 순서가 뭐냐면 대표자들 둘이 예를 들면 사장 둘이가 딱 모여가지고 그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쫙 합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그동안 했던 모든 조건들과 약속들이 딱 실행이 되고 성취가 되는 순간이 그 사인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은 어떤 거냐면 이 성경 전체가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들. 네가 받아들이면 이거 전부 네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다 내 것이라. 나의 말씀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노아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희미하게 붙잡지 못. 아, 내가 이 시대의 노아구나. 내가 이 시대의 제2의 아담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받았고 전 세계가 지금 세상이요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 그대로 임했어요. 지금 어둡고 캄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 표현하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노아로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방주지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살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방주지어라. 그 방주 속에 세계 살리는 길이 있어요. 복음 속에 세계가 있고 복음 속에 세계 살리는 길이 있다.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속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간단합니다. 간단. 제가 복잡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정은주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로 불러가지고 다락방 목회처럼 쉬운 목회도 없고 다락방 목회처럼 어려운 목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속으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의 믿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만두고 싶었다고는 얘기해. 그건 뭐 딴 게 아니거든요. 이 당대 세계복음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걸음의 속도가 차이가 나서 느꼈던 거지 누가 속썩이거나 누가 힘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한 번도 없었어요. 개척을 했다니까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고생하신다면서 수고하신다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냐? 목회 안 해요. 뭐 합니까? 그냥 세계복음만 합니다. 복음 붙들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원래 사람을 사귀다 보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망을 하거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복음 딱 붙잡고 당세복을 위해서 딱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앞으로는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만명 모으면 신경 쓸 일이 많지 않냐. 그 만명 속에 만명을 커버할 수 있는 멤버들이 다 모이겠죠. 수만 명 모였는데 일곱 집사 다 정리해버려서 사도행전 6장에. 그죠? 그런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모이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전세계 당대세계 본격적으로 뛰더라도 더 큰 축복을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들고 전세계 살리라 이게 전부요. 전부.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속으로 이 시대에 방주 짓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방주 안에 세계가 있다니까요. 세계 살리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세계 살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내가 뭐 하면 되겠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요 말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 답 다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0년 전도운동을 해보니까요. 설득해서 되는 게 있고 설득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부딪히면 바뀌게 되겠어요.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 번 꼬셔봤거든. 암만 꼬셔도 안 나와. 새벽 예배 때 꼬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피곤한데 이런. 제가 지금 대구에서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이게. 새벽 1시에 올라와가지고 잠시 눈 붙이고 왔는데, 아니, 꼬신다고 일어나십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가슴에 부딪히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니까, 못 넘으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가 진짜 방주 짓는 자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자리구나 이렇게 막 깨달아지면 목숨 걸어버린다니까.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속에 들어가서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답이 나와야지 생명 걸고 넘어섭니다. 안 그러면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놓아요. 좀 더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 알고 있는 여러분만 놓합니다. 이 시대에.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진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전 세계 살리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 세계 살릴 만큼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복음 안에 세계가 들었어요. 그 복음 안에 세계 복음화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누리고 현장 가보니까 중남미가 이렇게 드들썩하잖아요. 중남미는 시작입니다. 저는 중남미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중남미가 시작이요. 어떤 문이 열리는지 지켜보세요. 정말로 내년 1월에 이제 까르도나 레니 목사님 오시면 더 실감 날 겁니다만 지켜보세요. 어떤 문이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 유럽부터 시작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읽어서 빨리 같이 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당세복 사역자 모임을 하고 평신도 캠프 멤버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을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설득시킬 마음이 단 1%도 없다.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진짜로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아이 눈빛이 막 달라지고요. 새로운 시간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처럼 이런 팀처럼 100팀만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행복합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있다는 게 그냥 행복하고요. 당대 야, 이 시대에 이걸 수종된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시대에 다 반대편에 있는데 내 혼자 지금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뽑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 나를 뽑으셔서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준행하는 동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폐일은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노아로 보시다 내가 노아구나. 뭐 하면 되겠냐? 세계 살리는 방법이 방주 짓는 것밖에 없구나. 방주 속으로. 방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방주를 뭐라고 뜻합니까?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 속으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 자녀 다 삽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일생. 일생이라니까 딱 한 번 있다니까요. 이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섰어요. 줄로 얘기하자면 가장 황금줄을 우리가 잡은 거라 내가 볼 때. 왜 넣는지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 걸어버리세요. 이 시대의 노아로 하나님 보실 때 당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할 만한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행복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암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멸절을 시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포악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만들었던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노아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방주 짓는 그 축복을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세계가 있고 복음 안에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음을 정말로 깨닫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전 열방을 살리되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빨리 바꾸게 하옵소서. 내가 노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노아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남은 평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심을 깨닫고 전 열방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며 전 세계 살리길 소원하는 기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